자, 이번 수업은 보원자 모형 두 번째 내용인 전자전위와 에너지에 대해 알아보자. 보원자 모형에서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할 수 있으며 원자에게서 멀리 있는 껍질일수록 에너지는 커지고 껍질과 껍질 사이의 에너지 차이는 작아진다. 각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 크기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로 계산할 수 있으며 이때 n은 주양자 수를 의미한다. 따라서 첫 번째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의 에너지 크기는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,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2제곱분의 1312, 세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3제곱분의 1312이며 무한대 껍질에 위치한 전자의 에너지는 0이다. 무한대 껍질의 전자가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질 때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크기를 구해보자. 전자 이동 시 방출 또는 흡수하는 빛의 에너지 크기는 이동 전 전자의 에너지 크기에서 이동 후 전자의 에너지 크기를 빼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. 무한대 껍질에서 전자의 에너지 크기는 0이고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의 에너지 크기는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이므로 무한대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하는 경우 전자 1몰당 1312kJ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. 반대로 첫 번째 껍질에서 무한대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는 전자 1몰당 1312kJ의 에너지를 흡수할 것이고 이렇게 첫 번째 껍질, 즉 바닥 상태에서 무한대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 흡수하는 에너지를 수소의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다. 전자가 네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크기를 구해보자. 네 번째 껍질에서 전자의 에너지 크기는 마이너스 4제곱분의 1312이고 첫 번째 껍질에서 전자의 에너지 크기는 마이너스 1제곱분의 1312이다. 1312를 상수 K로 두어 계산하면 네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전자가 이동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16분의 15K가 된다. 이번에는 전자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경우와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경우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비율을 구해보자.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경우 방출하는 에너지는 4분의 3K이고 세 번째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하는 경우 방출하는 에너지는 36분의 5K이다. 따라서 방출하는 빛의 에너지 비율은 27대 5이고 에너지와 파장은 반비례하므로 방출하는 빛의 파장비는 5대 27이 된다. 마지막으로 전자가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이동하는 경우와 무한대에서 두 번째로 이동하는 경우의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와 파장의 비를 구해보자.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4분의 3K이고 무한대에서 두 번째 껍질로 이동할 때 방출하는 에너지는 4분의 1K이다. 빛의 진동수와 에너지의 크기는 비례하므로 진동수 비는 3대 1이고 파장의 비는 1대 3이 된다.